대만 총통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번 선거를 주목하고 있죠. 집권 여당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야당인 국민당의 허우유이, 그리고 민중당의 허원저 3자구도로 치러지고 있는데요. 1월 1일 여론조사를 보면 라이칭더와 허우유이가 3% 차이로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민진당은 반중 성향, 국민당은 친중 성향이라는 보도를 많이 접하시게 될 텐데요. 혹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국민당은 국공내전에서 패해 대만으로 쫓겨왔는데 왜 친중이지 하고 말입니다.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만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 내성인 대 외성인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대만과 타이완 같은 말이지만 뉘앙스의 차이를 위해서 본 영상에서는 섬 자체를 칭할 때는 타이완, 국가를 의미할 때는 대만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완 섬에는 오래전부터 오스트로네시안계 원주민이 살았습니다. 현재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계통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현재 대만 인구에서도 2%로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제와는 크게 상관이 없겠습니다. 타이완 섬은 1624년부터 40년 정도 네덜란드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명나라가 청나라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명나라에 있던 정성공이라는 인물이 건너와 네덜란드 세력을 몰아내고 정시왕국을 세우게 되죠. 이때부터 비로소 타이완 섬이 중국 역사에 편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청나라가 정시왕국을 무너뜨리면서 타이완은 청나라 푸젠성에 편입이 됩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에 대륙에서 건너가 타이완에 정착하여 살아온 사람들을 내성인 혹은 본성인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대만 인구에서 85%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장제스의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옮겨옵니다. 이때 또 한 번 대륙에서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들을 외부에서 왔다고 하여 외성인이라고 부르죠. 현재 대만 인구의 13% 정도를 차지합니다. 내성인과 외성인은 같은 한족이지만 타이완으로 이주했던 시기에서 30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내성인은 주로 민남어를 사용하고 외성인은 북경어를 사용하는 등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여러 차이점이 있습니다. 청나라에 편입은 되었으나 19세기까지 타이완은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하나의 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1895년 청일전쟁에서 패배하자 청왕조가 타이완을 일본에 할양하죠. 이때부터 50년간 일본의 식민통치가 이어지다가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반환되어 중국 국민당 정부가 접수합니다. 타이완 사람들은 잠시 해방의 기쁨에 젖었지만 이내 실망하고 맙니다. 국민당 정부에서 파견한 관료들이 점령군 행세를 했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타이완 섬에서 살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2등 국민 취급하는 대륙인들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갈등이 폭발한 사건이 바로 1947년에 일어난 228 사건입니다. 당시 타이완은 치솟는 물가와 부정부패에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상태였죠. 밀수담배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분노한 민중들이 봉기하며 대규모 충돌 사태로 번져갑니다. 군인들이 발포하고 무력 진압을 하게 되면서 공식적으로만 2만 8천 명, 많게는 4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비극이 일어나고 맙니다. 1989년도에 개봉하여 베를린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던 대만 영화 비정성시가 바로 이 시기의 아픔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1949년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으로 완전히 넘어온 후 그들은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공산당 혹은 친일파로 몰아 탄압합니다. 이때 선포된 계엄령이 무려 38년 동안 지속되어 1987년까지 이어지죠. 장제스에 이어 아들 장진고가 통치했던 대만은 권위주의 국가였습니다. 외성인들은 수적으로는 적었지만 관료와 경찰 등 주요 공직을 꿰차며 기득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성인이 쓰던 민남어를 공식적으로 금지시키고 민주화 요구도 묵살했습니다. 대만도 우리와 비슷하게 80년대에 민주화운동이 크게 일어나게 되고 1996년이 되어서야 선거다운 선거로 총통을 선출하게 됩니다. 국민당 일당 체제는 20세기 내내 이어지다가 21세기에 막을 내리죠. 2000년도에 야당이었던 민진당의 천수이빈이 총통에 당선되며 최초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8년 주기로 민진당과 국민당이 정권을 주고받았고 이번 선거에서 다시 치열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탄생했던 민진당은 까오슝을 비롯한 대만 서남부를 지역 기반으로 합니다. 주로 중소상공인이나 서민층에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죠.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고 중국에서의 분리독립을 추구합니다.
최초의 정권교체 총통이었던 천수입에는 민남어로 취임선서를 하기도 했고 현재 총통인 차잉원 정부에서는 여권에서 중화민국 글자는 작게 타이완 글자는 크게 키우는 여권 디자인 변경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당은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오래된 정당입니다. 플레임 중국 국민당에서 보듯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고 대만의 분리독립에 부정적입니다. 수도 타이베이를 중심으로 대만 북서부 지역을 지기반으로 하죠. 대륙에서 건너왔던 노년층, 개혁개방 시기 이후 대륙에 투자하며 큰 이익을 본 자본가, 기업가, 부유층 등에서 많은 지지를 보냅니다. 국민당은 1949년까지 대륙의 지배자였습니다. 루즈벨트, 처칠과 함께 2차 세계대전 승전국 석상에 자리했던 것도 장제스였죠. 비록 내전에서 패해 지금은 타이완 섬으로 와 있지만 언젠가 다시 대륙을 되찾아 통일 이루겠다는 것이 국민당의 기본 노선입니다. 물론 지금은 G2로 급성장한 중국과 국력 차이가 워낙 크게 나기 때문에 대만 주도의 통일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80년대, 90년대 중국이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만은 겸재협력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현재 대만 국적을 가지고 대륙에서 사업이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당은 공산당과 상호 이익을 취하는 파트너로 친중 노선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서는 92년부터 해마다 대만인 정체성 조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92년도에는 자신을 중국인이면서 동시에 대만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6.4%로 가장 많았습니다. 당시 자신을 대만인이라고 생각한다는 대답은 17.6%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조사에서는 자신을 대만인이라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60.8%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죠.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사이 대륙에서 건너왔던 사람들은 사망하고 대만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구가 늘어나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고 하는 60%의 수치가 분리독립 찬성에 그대로 연결이 될까요? 혹은 그 수치가 민진당에 대한 지지로 연결이 될까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만이 홍콩처럼 중국에 흡수되거나 혹은 분리독립하는 두 가지 상황은 매우 극단적인 사건이 되겠죠. 모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고 그 변화는 대만인들의 삶의 뿌리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분리독립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응답은 지금과 같은 현상 유지를 바란다는 응답입니다. 우리는 대만 문제를 대할 때 외부인의 시선에서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구도만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만인들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 문제, 결국 민생 이슈입니다. 민진당이 분리독립 노선을 추구하며 양안 관계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경제적인 타격이 생기는데 이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층이죠. 민진당이 자기 색깔을 뚜렷하게 낼수록 지지 세력이 피해를 보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겁니다. 대만인 정체성이 강한 젊은 세대에서도 높은 실업률, 낮은 최저임금,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은 민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야당인 국민당은 양안 관계보다는 실업률 등 경제 문제로 민진당을 공격하고 있고 민진당 또한 이번 선거에서 독립에 대한 이슈를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중국의 선거 개입도 어느 정당의 실제 이익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위협이 가중되면 안정을 원하는 유권자들을 자극해 국민당에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대만인들의 정서를 극단적으로 자극하게 된다면 민진당의 득표율을 올려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실제로 지난 총통 선거에서는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던 차잉원 총통이 2019년 벌어졌던 홍콩 민주화운동의 바람을 타고 지지율을 반등시켜 재선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만 선거는 총통과 부총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입법위원 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과연 대만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 결과가 국제정세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이 됩니다.